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카오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 진짜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무슨 썸네일에다가는 가봤다고 어그로 끌어놓고서는 뭐 안 간 거 아니야? 이럴 텐데 사실 이게 어그로가 맞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해요. 그 이유는 제가 부탁을 해서 제 구독자분이 실제로 마카오에 가서 영상을 찍고 그거를 제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받아서 여러분께 성심성의껏 편집을 해서 마카오의 현재 모습,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찾아갈 곳은 성바울 성당, 육포거리, 세나도 광장, 그리고 리스보아 주변까지. 근데 여기서 의문.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마카오에 갈 수가 없는데 왜 내 구독자는 마카오로 갈 수 있었냐 하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마카오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는 한국어를 배운 적 없어요. 근데 한국어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눌해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보러 가시죠. 이 신호등도 원래 사람이 많이 있어서 기다려야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호등 기다리는 사람 지금 저 하나뿐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여기 건너서 사진 찍어는 거 어떨까? 세나도 광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작은 가게는 열어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뒤로 시작한 거예요. 여기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좋은 사진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이는 성바울 성당인데요. 지금 성바울 성당 원래 앞에는 사람을 많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기 지금 계단 쪽으로 보시면 또 사람이 완전 예전보다 엄청 많이 줄었었습니다. 여기 계단을 내려와서 한번 볼게요.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인생샷 찍으니 너무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사람 배경이 다 없었으니까요. 여기는 마고님이 소개했던 맛집인데요. 지금도 관광객들이 별로 없어서 문 닫았어요. 여기 옆에 가게도 옆에 이 노란색 건물은 유니콜 한번 열어온 것 같아요. 나중에는 여기는 안 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최향원이라고 여기 원래 안 열었거든요. 근데 오늘 청소실로 열어 했습니다. 여기 환전소도 안 열었습니다. 성방 성당 가기 전에 마고님이 예전에 소개했던 간식거리를 좀 한번 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줄서 있는 사람 원래
이 가게는 줄 서는 사람 원래 많아 있었거든요. 이 친구 말하는 거 되게 귀엽지 않아요? 사실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약간 어눌하게 하는 게 귀여운 그런 맛이 있어요. 저도 중국어를 정말 잘 못했을 때 중국에서 막 중국어를 하면 막 애들이 막 귀엽다 귀엽다 하는데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왜 귀엽나. 아무튼 여러분께 이렇게 마카오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생해준 우리 친구, 마카오 친구에게 정말 고맙다는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로선 마카오를 못 가잖아요. 진짜 하늘길이 언제 풀릴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저도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답해드리기도 참 애매한 그런 입장이기도 해요. 만약에 풀리면 당장 제가 유튜브에 난리를 부렸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마시고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마카오 관련 영상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은 항상 제 영상을 기다려주시고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마카오 소식을 듣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